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전통을 지키는 식당 이야기입니다. 수타 소바는 에도 시대 외식 시장이 시작되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대충 계산해도 26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토에는 에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영업을 했던 소바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혼케 오와리야 식당입니다. 현재는 소바를 중심으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에도 시대 이전에는 과자가 전문이었다고 합니다. 550년 전의 과자집이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바집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자집에서 소바집으로의 변신도 놀라운 일인데 혼케 오와리야 식탁에서는 당시의 과자나 소바를 바로 먹을 수 있다고 하니 마치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과자와 소바는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칼국수와 우동을 만드는 공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당시의 과자는 곡물 가루를 꿀에 섞고 밀대로 밀어 모양을 잡아 물에 익히거나 찜기에서 쪄내면 되었습니다. 세이로 소바는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존재하는 메뉴인데요. 과자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소바였습니다. 메밀가루를 물에 섞고 찜기 세이로에서 찐 소바였습니다. 물에 삶으면 짧게 끊어지는 탓에 모양 그대로 찜기에 얹어 얌전하게 삶았던 것이죠. 전통 있는 식당이 만들어지고 살아남는 모습을 살짝 보셨는데요. 오랜 시간 사업을 이끌어가려면 그들만의 생존 전략이 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아무리 좋았다고 한들 세대가 바뀌며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업을 물려받은 후대가 말아먹은 소바집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유명한 소바집도 있고요. 수타로 소바를 만들다 제면기가 나오자 많은 소바 식당들이 기계를 들이며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많은 수가 문을 닫았고 손으로 만드는 소바집들 중에 살아남은 곳도 있습니다. 교토의 혼케 오와리야 제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노포이면서 백색의 특별한 메밀국수를 파는 사라시나 호리이도 수타와 기계를 동시에 사용해 영업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불편했던 과거에는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발품을 팔던가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재료들만으로 한정되어 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통의 에도마의 스시와 현재의 에도마의 스시는 다르다 입니다. 온라인이나 전화 한 통화로 세계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되자 에도마의 튀김의 재료도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손님의 입장에서는 즐거운 변화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인데요.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튀김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이스크림 튀김이 쇼킹하긴 했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할 것 같은 전통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용하지 않던 식재료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조리 방법을 바꾸거나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해석해 손님들의 실증도 미연에 방지하고 말이죠. 냉장 시설이 없던 시기에는 당일 소비해야만 하는 식재료가 있었을 것인데요. 상하기 쉬운 것은 신선한 상태에서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현재도 에도마의 스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장사하는 식당들 중에 숙성회를 팔고 있는 곳도 있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스시를 팔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사람들이 에도마의 스시를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 상관없지만 전통은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잡은 생선으로 튀김이든 스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집을 피우는 곳도 있습니다. 전통으로 지켜야 할 것과 변할 수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 것이죠. 생선은 그날 잡은 것을 조리해야 에도마에라든지 재료도 도쿄만 앞에서 잡히는 해산물로 한정하는 식이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전통은 지켜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편리나 이익을 위한 변화는 인정받지 못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목표를 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전통과 닮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